당신이 더 예뻐지는 시간 뷰티 파이브. 뷰티 크로우가 다 잠깐 미안해요. 봄에 어울리는 뷰티 잘할게요. 좋아요. 바로 이 안에 있거든요. 1위부터 3위까지 랭크되어 있는 아이템 무작위로 공개할게요. 자, 먼저 아시죠? 일명 천송 립스틱. 그 다음은 짠. 마지막 하나는 이렇게 세 가지가 1위부터 3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이 상위에 랭크된 세 제품을 보면요. 네. 제형이 다 달라요. 네. 틴트, 틴트, 밤, 립, 라커까지. 네. 그리고 또 하나 공통점은 세 가지 제품이 다 디자이너 브랜드 제품이네요. 다 비싸네요.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패션 모델들이라 그런지 디자이너 제품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 어떤 아이템이 1위가 됐을지 한번 맞춰볼까요? 좋아요. 한번 발라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본격적으로 손 끝에 한번 발라볼게요. 네. 와, 정말 선명한 발색이에요. 그리고 보면 이 어플리케이터가 사선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바르기가 굉장히 편안한 각도인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이 제품 매우 촉촉해요. 저는 이렇게 촉촉한 타입을 좋아해요. 뭐랄까, 안쪽만 이렇게 발라서 이렇게 하면 그냥 생기 있어 보이고 혈색 있어 보일 수 있는 그런 제품인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그 다음은 이 제품. 요 립 틴트 밤은요, 이거 김연아 씨가 쓴다고 해서 많이 유명해졌잖아요. 발색이 그렇게 진한 편은 아닌데 사람의 체온에 따라서 색깔이 발색된다고 해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기만 살짝 이렇게. 그렇죠. 네. 특히 민낯에 발라도 과하지 않는 게 특징이라서 네. 사실 모델들 보면 오디션 보러 다닐 때 과한 메이크업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요. 그래서 선호하는 제품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그 다음 제품은요? 립 라커죠. 와, 발색이 예술입니다. 진짜 진해. 네, 정말 예술이고 이거 역시 어플리케이터가 사선으로 돼 있어서 굉장히 사용도 편하고 얇아요. 그래서 섬세한 표현도 가능한 어플리케이터로 특징이 있습니다. 네, 또 패션 모델들이 립 라커를 추천한 이유는요. 텍스처가 좋다, 그리고 바르기 편하다라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건조하지 않고 벨벳처럼 얹은 부드러운 텍스처. 맞아요. 이 제품 발라보면 벨벳 같다가도 실크 같은 마무리감을 느낄 수 있는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잠시 하는 건데 네. 좀 너무 잘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재경 씨 덕분에 그리고 뷰티 크루 여러분들 덕분에 큰 사고 없이 잘 끝날 수 있어서 네, 그것만으로도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앞으로 저 잘할게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근데 또 제시카 씨가 뷰티 크루 분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게 있다면서요? 네. 오늘 함께 해주신 뷰티 크루 분들께 봄에 어울리는 립스틱을 선물해드립니다. 와, 좋겠다. 네, 당신이 더 예뻐지는 시간 뷰티 바이블 2016 SS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선물 드릴게요, 선물. 뒤쪽 서로 넘길 거 많으셨어요. 오늘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있어야 되나? 됐다. 여기, 여기.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첫 녹화라서 이게 제일 중요한 녹화였어요.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조심히 가세요. 다음에 또 놀러 와요. 아, 이거 아시죠? 일명 천송 립스틱. 그 다음은 짠. 마지막 하나는
이렇게 세 가지가 1위부터 3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이 상위에 랭크된 세 제품을 보면요. 네. 제형이 다 달라요. 네. 틴트, 틴트, 밤, 립, 라커까지. 네. 그리고 또 하나 공통점은 세 가지 제품이 다 디자이너 브랜드 제품이네요. 당신이 더 예뻐지는 시간 뷰티 파이브 뷰티 크로우가 다시 한번 미안해요. 봄에 어울리는 틴트 잘할게요. 봐요. 바로 이 안에 있거든요. 1위부터 3위까지 랭크되어 있는 아이템 무작위로 공개할게요. 자, 먼저 김연아 씨가 쓴다고 해서 많이 유명해졌잖아요. 발색이 그렇게 진한 편은 아닌데 사람의 체온에 따라서 색깔이 발색된다고 해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기만 살짝 이렇게 그렇죠. 네. 특히 민낯에 발라도 과하지 않는 게 특징이라서 네. 사실 모델들 보면 오디션 네. 보러 다닐 때 과한 메이크업을 하지 않는단 그럼요. 말이에요. 그래서 선호하는 제품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그 다음 제품은요? 립 마커죠. 와, 발색이 와, 예술입니다. 진짜 진해. 네, 정말 예술이고 이거 역시 어플리케이터가 사선으로 돼 있어서 굉장히 사용도 편하고 얇아요. 그래서 섬세한 표현도 가능한 어플리케이터로 특징이 있습니다. 네, 또 패션 모델들이 립라커를 추천한 이유는요. 텍스처가 좋다, 그리고 바르기 편하다라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건조하지 않고 벨벳처럼 얹은 부드러운 텍스처. 맞아요, 이 제품 발라보면 벨벳 같다가도 실크 같은 마무리감을 느낄 수 있는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씨 하는 건데 네. 좀 너무 잘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재경 씨 덕분에 그리고 뷰티 크루 여러분들 덕분에 큰 사고 없이 잘 끝날 수 있어서 네, 그것만으로도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앞으로 저 잘할게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근데 또 제시카 씨가 뷰티 크루 분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게 있다면서요? 네. 오늘 함께 해주신 뷰티 크루 분들께 봄에 어울리는 립스틱을 선물해드립니다. 다 비싸네요.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패션 모델들이라 그런지 디자이너 제품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 어떤 아이템이 1위가 됐을지 한번 맞춰볼까요? 좋아요. 한번 발라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본격적으로 손 끝에 한번 발라볼게요. 네. 와, 예쁘다. 정말 선명한 발색이에요. 그리고 보면 이 어플리케이터가 사선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바르기가 굉장히 편안한 각도인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이 제품 매우 촉촉해요. 저는 이렇게 촉촉한 네. 타입을 좋아해요. 뭐랄까 안쪽만 이렇게 발라서 이렇게 하면 그냥 생기 있어 보이고 혈색 있어 보일 수 있는 그런 제품인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그 다음은 이 제품. 요 립 틴트 밤은요. 이거